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도미닉 스피어의 알칼리성 다이어트 및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우리 몸속 내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이 탁해지거나 산성화되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그리고 곰팡이균에 의해 질병을 일으키는 원리를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기로 하죠. 산과 알칼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창혁 박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알칼리성 다이어트와 생활습관에 대한 책 내용 중에서 오늘은 인체의 내부 환경에 의해 바이러스나 세균 그리고 곰팡이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염. 세균은 질병을 일으킬 악의적인 의도로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초대장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pH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내부 환경은 병원성 미생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성일 때 특히 내부 효모균이 과도하게 자라고 있다면 외부 환경의 세균들은 내부로 침투하게 됩니다. 백혈구는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는 세균에 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지원 시스템일 뿐입니다. 균형 잡힌 pH는 우리의 주요 1차 면역 방어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알칼리성이라면 우리의 내부 시스템에서 싸울 세균이 없을 것입니다. 세균과 병원체가 모든 질병을 유발한다는 세균 이론을 만든 백신과 파스테르의 아버지 루이 파스테르는 평생 동안 세균 이론으로 찬사를 받고 이익을 얻었습니다. 파스테르는 임종을 앞두고 클로드 베르나르는 옳았다. 병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부 환경인 지형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즉, 세균이 자랄 수 있는 비옥한 오염된 토양, 오염된 내부 환경이 되어야만 세균이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표백제, 항생제, 백신 등으로 세균을 죽이는 대신 pH 균형을 맞춰야 하고 죽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않아야 합니다. 버섯, 곰팡이 및 진드기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나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죽은 나무, 죽어가는 나무 또는 건강하지 못한 나무를 썩도록 도울 뿐입니다. 쓰레기 수거자들이 종이와 플라스틱을 약탈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우리 집에 강제로 침입하여 내용물을 다 사용하기 전에 냉장고에서 병을 꺼내간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어나지 않으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우스꽝스럽습니다. 사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성 생활 방식을 통해 세균과 병원체에게 초대장이나 요청을 보내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시대 이전에 결코 재활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세균이 우리의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불균형의 순환. 인체의 불균형이 계속되는 것은 효모균의 과잉 증식이 주범입니다. 산성 생활 방식과 특히 항생제 사용은 효모균의 초기 과잉 성장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비타민 B군 등의 영양소 결핍과 에너지 부족을 유발하여 피로감, 우울감, 혼란스러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불편하게 느낍니다. 효모균의 과잉 증식으로 인한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체의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아드레날린 작용과 같은 빠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가공된 지방과 설탕 또는 많은 경우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아드레날린을 자극하는 음식물들은 잠시 동안 여러분의 기분을 나아지게 합니다. 그러나 설탕은 효모균에게 영양을 공급하게 되므로 더 많은 산을 생성하여 효모균을 더욱 키우므로 문제를 지속시킵니다. 그래서 불균형의 주기는 계속되며 사이클이 돌아갈 때마다 악화도 지속됩니다. 유일한 진짜 해결책은 알칼리성과 전자를 주입하여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전자로 몸을 포화 상태로 만들어 구성요소를 끄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효모균에 감염된 돌연변이 된 형태의 세포는 자신의 혈액세포입니다. 효모균에 감염된 인체는 정신적 감정적으로 지치고 주의를 산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지력으로 설탕에 대한 갈망을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모균을 죽이지도 못합니다. 효모균 세포가 죽거나 건강한 세포로 돌아가도록 환경을 변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효모균은 산성의 낮은 에너지 환경에서만 번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죽은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산성 축적을 제거하고 전자가 포화된 살아있는 음식을 섭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항진균제나 약물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체 환경을 변경해야 합니다. 무좀이나 효모균 감염에 산성 항진균제를 처방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아야 합니다. 항진균제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예를 들면 구멍이 생겨 물이 새고 있을 때 누수를 고치는 대신 물을 닦고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성 미생물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항생제는 감염과 싸워야 하지만 실제로는 체내에 효모가 과도하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생제가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좋은 박테리아와 나쁜 박테리아를 모두 죽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죽이지 않고 돌연변이를 일으켜 2차 감염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비록 그것들이 단기적으로 질병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그들은 미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효모균과 다른 세균들을 통제하기 위해 장에 항상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지면 효모균과 다른 박테리아들이 장에서 혈액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과정을 마친 후 곧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환경으로부터 감기나 감염 등 세균을 옮기는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항생제에 익숙해지는 이유의 일부입니다. 특정 허브와 같은 천연 항진균제는 적절한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근본 원인도 해결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서 효모균이 과도하게 자란다면 버섯, 효모빵, 알코올과 같은 곰팡이 식품에 아이러니하게도 끌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혈액 속의 효모균은 외부의 세균을 끌어당기고 싶어하고 여러분의 뇌에 신호를 보내 특정 음식을 먹는 방법으로 숙주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게 합니다. 진균 및 항진균 식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효모균 및 곰팡이와 관련된 질병의 목록은 사실상 끝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효모균과 관련되어 있음을 상당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은 이제 암과 효모균 사이에 연관성이 있으며 암은 곰팡이균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개념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몸은 결코 자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불량세포가 돌연변이 되거나 병적으로 진화하는 세포를 제거하고 축출하려는 백혈구입니다. 이것은 인체가 오작동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는 또 다른 전형적인 자기 보존 사례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몸의 내부 환경의 중요성을 알게 되셨죠?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항상 건강한 생활 습관과 산과 알칼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음식 선택에 신중해졌습니다.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식습관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식단을 조절하고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건강과 음식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 식단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